달리거나 움직여도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슈퍼스테디 모드. 이 모드의 최초 개발자인 카메라 개발자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슈퍼스테디 모드의 최초 개발자,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를 최초로 폰 카메라에 구현한 개발자. 삼성전자 직원이 외계인이란 썰에 힘을 실어주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줄게. 먼저 인물, 야간, 프로동영상, 슬로우 모션 등등 기능도 다양한데 그중 일명 손떨방이라 불리는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는 렌즈를 직접 움직여서 보정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 오, 이제 보인다.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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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정교한 움직임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렌즈를 움직이는 게 바로 OIS인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통해 보정해주는 거야. 반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보정 기술은 또 따로 있다고. 바로 슈퍼스테디 모드. 슈퍼스테디 모드는 액션캠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달리거나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로 안정적인 촬영과 화면 처리를 해주는 기술인 거지. 하나의 카메라가 탄생하기까지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 덕분에 우린 다양한 개발 비하인드 썰도 들을 수 있었어. 먼저 슈퍼스테디 모드의 비결군이 액션캠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구현해야 하는 수준도 전문 카메라 수준이라는 거죠. 프로젝트 내내 폰 카메라인데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할까?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동료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최종 테스트에서 액션캠과 비교했을 때 영상 품질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뛰어났던 결과에 진짜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테스트도 극한이었다는 소문이 있어. 슈퍼스테디 모드가 액션캠 기능이잖아요.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뛰어야 했어요. 또 고른 땅만 뛰면 안 되고 계단도 오르고 자갈길도 뛰고 덕분에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 개발에도 눈물겨운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 폰 카메라에 이 기능을 처음 적용한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그동안 폰 카메라에 OIS 적용을 시도했던 곳이 없었기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죠. 개발부터 구현, 그리고 양산까지 이 모든 게 1년 만에 이루어진 전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들이 카메라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 전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사진 덕후였습니다. 그때 당시 필름 사는데 한 달 용돈을 다 쓸 정도였지요. 좋아했던 분야였기에 이쪽으로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필름 카메라 이후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나오면서 필름이 없는 세계가 열렸잖아요. 이런 변화가 신기했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카메라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직 카메라 길만 걸어온 장인들! 그렇다면 이들을 춤추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고객분들의 칭찬이죠. 특히 전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이전 제품과 비교해보면서 이 부분이 더 좋아졌다 라고 체감하시는 걸 보면 짜릿합니다. 저는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를 담당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만든 카메라가 수십만 대 생산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책임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임감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개발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인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추억을 포착하는 카메라. 단순한 기능을 넘어 일상을 더 이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이 되길 기대할게!